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리로그의 김과입니다. 반대로 했다. 체리로그의 김과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컨텐츠를 할 거냐면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목도리를 떠볼 거예요. 일단 목도리를 갑자기 왜 뜨게 됐냐면, 요즘 갑자기 추워지고 겨울이 찾아와서 어떤 컨텐츠를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목도리를 뜨는 DIY 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DIY 퀸 도화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목도리 뜨개질 세트를 시켰는데요. 짠! 일단은 뜨개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여기 설명서가 같이 들어있으니까 보면서 한번 해보기도 해보고, 제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찾아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뜯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왜 한숨을 쉬냐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래도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이패드의 힘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변형 고무뜨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실 끝에서부터 코를 잡기 전에 한 60에서 70cm 정도. 실 끝. 열구나. 볼까랴? 됐어요. 사이로 지금 4코나 떴거든요. 이거를 12코를 떠야 된대요. 일단 이렇게 해서 12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일정하게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처음 해본 거라서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시간 동안 했는데 아직도 방법을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DIY와는 붙지 않는다는 걸 느꼈고, 이거는 고양이 키우는 사람한테 줘야겠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거를 샀는데 안쓸 수도 없고, 근데 제가 목도리는 못 만들겠고, 그래서 실타래 ASMR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건가? 이번에는 정말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와볼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안녕. 다음 만나요.